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 영화. 도심에 자리한 경복궁 정각, 천추전의 모습과 세종대왕의 어진, 한자로 편찬된 훈민정음, 그리고 한글 서책을 읽는 댕기머리 소녀의 모습과 한글 학회가 편찬한 각종 서적들의 자료 사진이 이어진다. 추억의 문화 영화, 한글의 얼. 자막, 한글의 얼. 남달리 정서가 풍부하고 산천을 노래할 줄 알던 한민족. 그러나 우리 결의에게 우리말은 있으되 우리 글이 없던 옛날이 있다. 아름다운 글어를 남의 나라 글로 짓고 남의 글로 읊어야 했던 시절. 그 나라의 글은 곧 결의의 역사이며 과거의 문화를 후세에 전하는 매개체다. 문자 속에 소리를 내재한 우수함이 신비스러운 우리 글자 한글. 한글은 오늘날 우리 고유의 말과 문자 그리고 결의의 어를 잇고 있다. 1965년 문화영화. 우리 결의는 기나긴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말은 있으되 우리의 글이 없던 옛날이 있었습니다. 남달리 생활정서가 풍부하고 산천을 노래할 줄 아는 우리네 조상들은 아름다운 조국 강산을 글월에 옮기는데 남의 나라 글로 짓고 이를 노래하는데도 남의 글로만 읊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결의가 오늘날 문화민족임을 차차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근거로서는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문자, 즉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글이 나오게 된 것은 2조 때 임금님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말이 중국 문자인 한자로 표시되는 어려움 때문에 민족 문화가 크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신 끝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사실은 세종대왕께서는 남의 글자인 한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는 사대주의 사상이 결의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음에 맞고 배우기 쉬운 한글을 창제하신 것입니다. 한글로 적힌 훈민정음 서문. 자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14세기 무렵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은 자의식이 강한 왕조였다. 4대 임금 세종대왕은 과학이나 문화, 예술과 종교, 외교나 국방 모든 분야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으며 슬기롭고 심성마저 어진 성군이었다. 그는 우리말에 맞는 글자가 없어 문자 생활이 없는 백성들을 딱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말과 글로 그들의 의사와 정서가 전달되고 기록되길 바랐다. 사대주의에 심취한 여러 인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그의 신념은 확고했고 세종대왕은 6, 7년의 피나는 노력 끝에 1446년 훈민정음 28글자를 반포한다. 1978년 문화영화. 14세기 말엽 고려 왕조의 뒤를 이어 개국한 조선 왕조는 자의식이 강력하게 싹트면서 넷째 번 임금 세종대왕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천성이 어질고 착했으며 임금으로서의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과학, 문화, 예술, 종교, 국방,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린 임금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말에 맞는 글자가 없어서 일반 대중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을 보고 우리말에 맞는 고유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정음청을 두고 당대의 유명한 신하들의 협찬을 얻어서 우리말에 맞는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만드는 작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국 문화에 심취되었던 일부 인사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세종대왕의 신념과 결심은 어려움이나 반대로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6, 7년의 피나는 노력 끝에 한글은 완성되었습니다. 대왕은 1446년 가을 훈민정음 반포에 즈음하여 그의 소신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를 가지고는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을 글로 적고 싶지만 결국은 제 생각을 능히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내가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들어 펴는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배워서 날마다 쓰기에 편리하게 하여주고 싶은 생각에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 일상에 스며든 한글 문화. 한글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널리, 가장 깊게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었다.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면서 진정한 한글 문화가 꽃피게 된 것이다. 세종대왕은 조성 건국의 배경을 기리는 용비 어청가로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훈민정음 반포 다음 달부터는 몸소 정무에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다. 한글의 보급은 뜻의 전달이나 지식의 흡수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글은 남녀노소, 북이 빈천을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단비처럼 스며들었고 17세기 이후에는 융성한 문화를 이루며 한글 문학 전성기를 누린다. 당시 대표적으로 알려진 한글 소설은 김만중의 사시남정기와 허균의 홍길동전 등이다. 한글은 밀물같이 일반 대중에 보급되어 갔으며 뜻의 기록, 생각의 전달, 문헌의 번역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은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으며 진정한 한국 문화가 꽃피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세 글자를 반포하기에 앞서 한글을 가지고 조선왕조 건국의 배경을 기리는 거대한 시 용비 어천가를 지어서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했으며 반포 다음 달부터는 몸소 이것을 실제로 정무에 이용했을 뿐 아니라 백관들로 하여금 이를 익히도록 했으며 국민 생활에 널리 한글을 애용함으로써 그 혜택을 입게 했습니다. 뜻의 전달이나 지식의 흡수에만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시가, 소설 등의 문학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서의 순화, 민족성의 구축 등 그 혜택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글은 어느 특권층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북의 빈천을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단비와 같이 혜택을 주었습니다. 한글 붓글씨를 쓰는 댕기머리 소녀. 문예 창작이나 서예 같은 예술적인 활동 반면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가장 짧은 시일에 가장 널리, 가장 깊게 우리 생활에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자막, 한글의 순환기와 소생.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은 사대주의 숭상을 넘어 한글을 탄압했다. 한글은 1930년대 말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되던 날까지 다시 순환을 겪는다. 일본의 한글 말살 정책 속에서도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학자들은 맞춤법 통일안, 표준말 모음, 우리말 사전 등 과학적인 학술 연구를 통해 국민을 계몽했다. 덕분에 국권 회복으로 한글이 소생되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한글의 진가도 되살아났다. 1965년 문화영화. 우리가 한글을 쓰기 시작한 지 500여 년 동안 한글의 역사는 그대로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한때 연산군은 한글을 멸시해서 한글 사용 금지령까지 내리는 포악한 비극을 자아냈으나 2조 말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데서부터 크게 대중화됐으며 최근세 와서는 주시경 선생이 한글의 과학적인 정리를 함으로써 한글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호사다마로 한글은 그렇게 귀중한 사명과 우수한 특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이유, 4대 사상의 얽매인 자들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적지 않은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한글의 순환을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았습니다. 주시경 선생 같은 애국학자를 통해서 소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침내 한글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는 수많은 애국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체계화되어 8.15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들 학자들은 우리 말과 글이 학대를 받던 일제 치하에서 맞춤법 동일한 표준말 모음, 우리말 사전 등 귀중한 학술 활동을 함으로써 잃었던 국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언어 생활, 문자 생활의 지장이 없게 해주었습니다. 한글 학회가 편찬한 사전들. 자막,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 한글은 발성 모양을 본뜬 닷소리 자음과 천지인의 모양을 본뜬 홀소리 모음으로 구성된다. 특별한 예외도 있지만 한글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가진다. 또 로마 문자처럼 나열에 쓸 수도, 한문처럼 세로로 쓸 수도 있다. 과학적인 음운학을 토대로 하는 한글은 누구나 쉽게 습득하여 읽고 쓸 수 있으며 소리와 발음 기관의 완벽한 연관성은 문자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돋보이게 한다. 세계 어떤 문자와 역사에서도 한글의 독창성과 같은 유래는 찾기 힘들다. 1978년 문화영화. 글자가 갖추어야 될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그건 글자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무슨 음을 대표하는 글자냐 하는 거예요. 둘째는 저것이 무슨 음을 대표하는 글자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능,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에 로마자, 한문자, 그리고 우리 한글 세 가지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알파벳 A. 자, 여기에 영어를 적는 데 쓰이는 로마자 A가 있습니다. 보세요. 카티지알젠 E라고 하죠. 페인트알젠 A. 이런 식으로 A자는 저렇게 여러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 O. 이것은 O자인데요. 저도 악토발젠 A, 오이럴젠 O 식으로 여러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문 글자 흰백자를 보세요. 배천할젠 배로나고 뱅얼젠 뱅으로나고 저런 식으로 배뻐, 발살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길 낙자도 낙천할젠 낙이요 오락할젠 락 저것도 네 가지 발음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은 어떠한가? 우리 한글은 생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아가, 애도, 어도, 으도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저렇게 로마자까지 풀어 쓸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모아 쓸 수도 있습니다. 받침 풀어쓰기 가능. 또 한문 글자같이 저렇게 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는 닷소리 17자, 홀소리 11자였는데 오늘에는 닷소리 14글자, 홀소리 10자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닷소리 14글자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닷소리는 발음기관에서 못 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닷소리 14글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숏, 융, 지읒.
치읓, 티읕, 티읕, 피읕, 히읗 이렇게 열네 글자입니다. 그 닷소리의 재정 원리는 다 발음기관에서 못 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실 겁니다. 가, 갸 그렇게 발음할 땐 기역자 발음이 저렇게 해서 납니다. 혓부리가 올라감. 그 기역자보다 음이 조금 거세게 난다고 해서 한 획을 보태가지고 카캬의 기역자가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목구멍 소리 이응보다 조금 소리가 거세게 난다고 해서 한 획을 보태서 바로 이 어금니 소리 이응자가 생긴 겁니다. 짧은 세로 획이 달린 이응. 홀소리는 열자가 있습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 열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홀소리의 재정원리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땄습니다. 하늘은 둥글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 하늘이 둥글다고 하는 데서 점, 그러니까 아래야 지금 쓰지 않는 음, 그것을 재정을 했습니다. 또 은은 땅은 평평하고 모졌다고 하는 데서 그것을 표상해서 저렇게 가로 긋습니다. 또 이는 사람을 표상한다고 해서 선 것을 표상해 세로 긋습니다. 한글에 빛나는 자라인 또 하나 있습니다. 기계화할 수 있는 글자라는 점입니다. 한자를 타자로 치자면 번반이 5만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풀었을 경우 24세 구두점을 표시하는 몇 개의 건반이 있으면 되고 로마자 건반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현대화할수록 글자의 기계화가 뒤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현대화의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글자가 이런 점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세종 임금의 예지와 협찬한 신하들의 핏담어린 노력도 있었겠지만 하느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막, 유네스코는 해마다 세종대왕 문예상을 준다. 문맹을 퇴치하는 데 공헌한 세종대왕을 기리는 상이다.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글. 한글에는 남녀노소, 부귀 빈천을 초월한 민주주의 정신과 더는 남의 나라 말이 아닌 우리말로 산천을 노래하며 읊을 수 있었던 복받은 우리 민족의 어리 그대로 담겨있다. 추억의 문화 영화 한글의 얼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 영화.